철강사들의 실적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어둡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실적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전방 산업의 부진, 고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의 수급 불안까지 악재만 가득한 상황인데요. 철강업계 언제 볕이 들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철강사들이 사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이 4분기 실적에도 좀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네. 침체까지는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방 산업 대부분이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제목에 나갔던 것처럼 지금 뭐 상고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고고고인데 주가는 고를 안 하네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고환율에서 철광석, 유연탄 이런 주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원가 상승과 더불어서 수급 차질까지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철강 생산의 가동률을 상승시킨다라는 네. 소식들이 결국에는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안 좋은 쪽을 자꾸 파고드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실적 개선을 발목에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요인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3분기에는 태풍 피해까지 같이 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의 철강사의 실적들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태풍 피해로 인한 그런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환율과 금리, 물가가 치솟는 게 역시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비슷하게 원가에 대한 가격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전기료 인상도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원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밝힌 걸 보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킬로와트 시당 11.7원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대형 철강사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전력 사용자에 대해서는 누진세 개념으로 더 가파른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철강사들에게는 굉장히 전기로 이런 쪽으로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철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은 악재만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 그 철강 업계의 주가를 쫙 발목을 잡았었던 게 포스코 사태였고요. 그에 대한 반사익이 기대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날아올랐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내수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조금 호재가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4분기에도 예상 실적을 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 거의 30%와 37%씩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부진이 내년이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좋아질 일이 있겠느냐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과 반드시 100% 일치하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기대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대제철이랑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사장님께서 좀 설광주 관련 주 등에서도 네. 이 종목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도 네.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송유관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크게 잘 나오고 향후에도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또 올빼미 공시로 유상증자 이슈를 내버리면서 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 실적을 보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업이고요.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신한그룹 골프장 재벌이에요. 그쪽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휴스틸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에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코로나 직후에 송유관 구축 이런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하게 이거는 서프라이즈라고 불리기에도 조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초를 한 5개 정도는 붙여야 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네. 보이고요.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000억에 달하는데요. 2분기에만 71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분기에 나온 719억이 작년 한 해 영업실적보다도 더 많이 나왔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영업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 기업은 아니었어요.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점프업을 하기 시작해서 네.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정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향후에도 더 갈지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휴스틸의 강관 판매까지도 증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16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주주 배정을 꼭 해야만 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시설 자금 900억이에요. 그나마 운영 자금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은 다행이죠.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할 건데 주주 너희들 돈 좀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대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쪽으로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의 시설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유보율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1200억이 쌓여 있고요. 앞으로도 벌어들일 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유증 공시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기회를 신규로 찾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121선 부근. 왜냐하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1선 부근 한 5,000원 초반대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8,000원 이상은 분명히 가능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철강 업계 뭐 당분간 실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글로벌 악재가 좀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한다면은 수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 휴스틸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분할 매수 5,100원 부근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8,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